여태호는 척 부인이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었는데요.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모두 잘라서 몸뚱아리만 남게 하여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된 척 부인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어 평생 똥오줌을 받아먹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돼지들에게 인분을 먹여서 키우던 시절이었는데요. 돼지우리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위에 나무판자를 덮은 화장실 형태였습니다. 여태호는 그녀를 인간 돼지라고 불렀으며 매일 돼지우리를 개방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본 신하들은 여태후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 부인은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기어다니며 비참하게 죽어갔는데요. 여태후는 자신의 아들 해제에게도 돼지우리 속에 있는 척 부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제는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생명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